애굽에서 종살이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로 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인 마귀가 지배하는 바로가 다스리는 이 왕국. 이것은 마귀의 세상을 영적으로 구약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인데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언서 이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런 어떤 양의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는데 그때 애굽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광야는 또 다른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연단의 과정을 겪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성장과 훈련을 받는 이런 이제 이 또 다른 세상을 광야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서 이것은 이제 구원받았지만 여기 있으면 계속 바로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세상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니까 이런 바로의 그런 어떤 종노릇하는 데서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르광야로 갔는데 물이 없었는데 물을 발견해 쓴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래서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우리 인생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이런 쓴물과 같은 것이 있는데 질병의 쓴물, 뭐 고난의 쓴물, 여러 가지 쓴물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어지는지 또 어떻게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냥 나무를 던졌다. 이게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림을 거쳐서 여기 물 샘이,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네.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진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기에 이제 또 르비딤에 갔을 때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를 주시고. 다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후에 영과 육의 싸움.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겼어요?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근데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또 지고 기도의 손을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리고 영과 육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삶이라는 거.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건 이제 주님의 교회가 광야를 가고 있는 교회가 또한 여기서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주의 종과 장로님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돼요? 아론과 우리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승리했잖아요.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때 승리하는 비결은 담임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이런 성도들이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과 목사님 막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없죠. 그 교회는 마귀에게 패배하죠. 그리고 쭉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또 여기 장막,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율법,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계명을 주시고 장막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다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 밑에 있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론에게 이 모세가 40일 동안 여기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금붙이 이걸 다 빼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뭐냐, 애굽에 여기 신이
송아지 금으로 금송아지 신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것을 본 그대로 해 가지고 이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뛰놀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크나큰 우상 숭배. 예. 이런 이제 죄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모세기 백성을 다 여기서 멸망을 시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 거기 보면은 3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라. 아,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죠. 이 종교라는 것과 기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런데 이제 이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인간이 자기가 숭배할 어떤 그런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이제 종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렇게 아론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안 된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짓을 해요?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들이 신을 금붙이를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뛰논다는 건 뭐냐면 축제를 벌이는 거 이제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서. 아, 이게 이제 뭐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부분 뭘 하냐 그러면은 또 음란한 짓을 해요. 거기 성전에는 보통 이 이방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남자 창남이 이런 어떤 것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런 어떤 제사장이 여자 제사장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아주 음란한 짓을 하는 게 보통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겁니까? 이런 크나큰 죄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진노하셨죠. 예,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때요? 우상 숭배하는 건 굉장히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때 간절히 이제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막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화를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 있죠. 이 보면은 성경에 언제 뜻을 돌이키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겠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 뜻을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멸망을 안 시켰어. 여기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배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가지고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 자,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우상숭배 큰 죄에 빠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길은 뭡니까? 우리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우상숭배 아래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그냥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속의 중보 기도라기 해서 우리 아버지가 저지른 그 우상숭배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속죄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우리 아버지의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중보 기도라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어떻게 합니까?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부족해서 이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언약을 이 백성이 깨뜨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해가지고 이걸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언약이 파괴가 되어버렸죠.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된대.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레위지파의 선택.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 적 백성이 방자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졌으므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뭐냐면 자 우상 숭배 지금 막 해가지고 막 모세가 시내산 내려오니까 막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부리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준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금송아지 이제 나중에 보면 돼. 그걸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마시게 하고 다 불살라 버리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200만에 300만 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올 사람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레위지파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칼을 차고 와서 저 우상숭배하는 놈들 가운데서 주동자들을 이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주동자들 그놈들을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와서 우상 숭배 주동자들을 다 이 뭐예요? 칼로 형제든 뭐 아들이든 누가 부모가 되었든 우상 숭배자들을 있잖아요. 다 칼로 쳐서 그날 3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복을 원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설자나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오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따로 선택을 하고 구별을 시켜버린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항상 예배를 드리려고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돼. 레위 지파에게 와서 이렇게 해갖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은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일에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 우상숭배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를 가서 치고 아비를 죽이고 우상숭배를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레위지파를 바로 제사장 하나님의 성결에 봉사하는 이런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됩니다. 가장 좋은 편은 하나님 편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많고 적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쪽에 서면 내가 욕먹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항상 서야 됩니다. 자 모세의 재간청이 나오는데 거기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여기 보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간청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주님의 기록한 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네,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데 얼마나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정말 그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던지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세요, 막 이러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부모들, 또 남편이나 형제들 이런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내 목숨을 생명책에 지워버려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 목숨을 취하여 가시고라도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는데 내게 범죄하면 내가 뭘 한다고요? 그 이름을 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파라든가 이런 잘못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어. 그 우상 숭배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고 불모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꼭 생명책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거기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신의 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 보면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다 멸망시킨다 했는데 모세가 막 간절히 회개기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기 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앞서 보낼 것이니 너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죄 지으면 내가 너희를 길에서 멸망할까 하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모든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끼리 올라가. 내가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하고 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어. 이러니까 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로 너무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면 자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들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은 그들이 몸에 있던 장신구를 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또 그런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떼어내서 이제 몸에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막 슬퍼하죠. 예, 네, 이런. 그래 이제 하나님과 그런데 이제 모세가 계속 기도하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막 간절히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 분인가 알 수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 너희놈 내가 다시는 용서한가 봐라.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유, 아버지 잘못해서 이 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러냐 또 뜻을 돌이키죠. 그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크나큰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하면서 막 누군가가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고 또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와 가지 않겠다 하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해가지고 포기하면은 안 돼요. 끈질기게 막 기도를 해요. 끈질기게. 제가 이제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네요. 98년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죠. 그 이제 저희 교회 천국 지옥 보고 성령을 받았던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나는 성령 해방죄 이런 걸 지은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열심히 뭔가를 하여튼 재능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잘 하다가도 항상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왜 저 형제는 저렇게 재능도 많고 뭘 잘하는데 전도도 엄청 잘하고 하여튼 찬양도 잘하고 이런 게 있는데 왜 꼭 좀 문제가 되지? 근데 이제 어떤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한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뛰어난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가서 그분하고 친해져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있던 제가 궁금했던 그때는 이제 이런 걸 못하니까 세 사람을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막 기도하다 쓰러지고 이런다. 또 한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임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교회를 곧 떠나게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궁금한 것을 못 참거든요. 아니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물어볼 것이 그게 딱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 그 형제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딱 했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이야 여러분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금방까지 너무 좋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어미한 목소리로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놈은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 딱 그러시고 와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막 지옥에 간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안 됩니다. 지옥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하니까는 이놈은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막 그런 거. 그래도 하나님 막 안 됩니다. 지옥만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내가 막 울면서 매달렸어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안 된다 막 용서해 주세요. 막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뭐라며 나한테 그를 위하여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딱 해버린 거예요. 엄미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기도를 딱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이제 주일날 여기서 성령 임해가지고 5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형제가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이제 이 형제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알게 됐어요. 다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지옥에 간다고 했던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세의 이 기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우상숭배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간절히 막 눈물로 기도하고 했더니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 반드시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 내가 회개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 부모가 됐든 아니면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군가가 대신해서라도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모든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막. 거기 이제 오늘 이걸 제가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성막에 대해서. 자, 출애굽기 39장 한번 거기 말씀을 한번 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말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으면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있잖아요. 여기 이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든 것을 만들 때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 때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주의 종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생각대로나 당해나 투표나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가끔 우리가 보면은 요즘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도 뭐 이제 자유민주주의과 인민민주주의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은 인민민주주의요. 그러죠? 말만 민주주의지 그건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인데 자유롭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것을 이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 어때요? 보통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인간적으로 막 의논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서로 의견이 갈리면 투파로 갈려지면 투표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좀 센 데서는 목사님이 당회만 하고 나면은 혈압이 올라왔고 나와. 혈압이. 그래가지고는 어떤 지난 아주 강남에서 큰 교회를 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거기서 그 교회가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업가들이 강남에 그 센 사람들이 많은 데인데 강남에서도 근데 그분이 볼링을 치면서 가서 하도 속상하게 하는 장로 핀을 칠 때 이렇게 쳤다고 하면서 막 우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저기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총이 없으니까 봤는데 미국에서는 열 받아가지고 와줘서 땅땅땅땅 했대요. 참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이거는 왜 굉장히 이런 문제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체험하여 파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죠. 아니 거기에 바나바가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고 사울이 그때 바울이 사울이었을 텐데 그때 어때요? 수석 부목사나 마찬가지요. 근데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그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딱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 지금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하기 위해 해야 될 이제 성막이 지어졌는데 봉헌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성막을 봉헌할 때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이제 40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그걸 봉헌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딱 지시를 해서 그래가지고 성막을 봉헌할 때 어디에부터 뭐냐 자 성막 한번 그 평면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그거 그건 이따 보여줘 평면도 먼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지금인데 여기 이제 지성소라 했잖아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를 먼저 들여놓으라 해요. 그리고 여기 난 이렇게 휘장을 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 이제 진설병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또 이제 예, 금으로 만드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을 들여놓고 또 여기다 이제 휘장을 치라. 이건 이제 성소죠. 그리고 이거 덮개를 싹 씌우고 이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그 다음에 이제 뜰, 이 마당이라고 하는 물두멍, 번제단 이런 거 다 울타리를 치고 이걸 싹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들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에서부터 점점 지성소, 성소, 마당 이렇게 뜰 여기 해가지고 울타리를 탁 치고 문을 달고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이걸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성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나 마찬가지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아유 우리가 막 세상 조직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회사를 막 어떤 하는 것처럼 조직을 만들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단체나 모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40장 9절로 11절에 한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예,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이제 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이게 보니까 전부 이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 등잔대 이런 것들 전부 여기 나와서 물두멍이나 번제단 이런 거 또 받침 있네 이런 거에서 전부 다 뭐를 바르라고? 관유를 바르라는 거. 관유를. 그러면 이게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이건 뭐냐? 이거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바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 지시한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이 안에 관유를 발라서 전부 다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이건 성령의 기름부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것과 다른 게 뭡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예, 다시 보여주세요. 이제 제사장들 이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냐? 물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하라 이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랬잖아. 물로 씻어. 이건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이게 이제 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옷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말씀드려요. 처음에 이 성막을 세울 때 이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라.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이 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도 다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영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전 봉헌식을 이제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예,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라고요?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성막이 봉헌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했다? 임하셨다는, 임재하셨다는 거, 임재. 그리고 나서 거기 위에 뭐가 떠올랐어요? 구름이 떠올랐죠. 그러면 이 구름이 떠올랐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있었는데 이것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교회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진짜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네. 자, 그걸 한번
그 완성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쭉 완성된 성막의 모습이죠.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여기 이제 다 완성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여기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식을 하고 나니까는 막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기 임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여기 해막이 쭉 있었는데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 광야의 길이 없는 곳에서 인도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열두 지파 진을 치고 레위 지파는 여기서 봉사를 하는데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낮에는 더위로부터 구름기둥,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교회를 다녀야 우리 인생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말씀하면서 성령에 막 그런 것은 제한한다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사람이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제한해서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은 교회는 그런 것은 진짜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런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런 주님의 임재,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귀를 잃지 않잖아요. 방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시고 이런 걸 다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인도받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인도받는지도. 그런 어떤 충만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성막에서 드려야 할 구약의 5대 제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거의 나와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섯 가지 이제 제사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뭐 보내줬는 것 전에 뭔지 제가 우리 서목사님한테 내가 하나를 뭘 보내 찍어서 보냈는데 잘 보입니까? 이게 잘 보이려면 여기 보면 번제, 자원제라고 하는 소제, 자원제 뭐 이렇게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의무, 속건제도 의무로 드려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번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너희 몸을.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서 헌신을 다짐할 때. 우리 삶을 드리고 이런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다섯 가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제사도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이제 성막이 완성되면 거기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활 형편에 따라서 좀 잘 사는 사람은 흠없는 수소를 또 그 다음에 뭐 한 사람은 순염소나 순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요. 하나님이 참 긍휼이 많으신 것 같아. 아니 가난한 사람한테 소 한 마리씩 갖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걸 여러분이 보세요. 한 과부가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는 그것을 연복에 헌금함에다 헌금을 한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아니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이 사람은 동전 하나 집어넣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게 뭐냐면 산술 방법이 틀려요. 우리는 내가 이제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뭐한데 나는 돈이 없어서 엄청나 힘든 가운데서 10만 원을 했어. 뭐 10만 원이 너무 많은가요? 그 만 원 하기는 그러고 이제 그래 좀 힘이 든다고 할 수 있죠. 만 원인데 힘들었다 하면 좀 그러니까 일당이 그래도 10만 원은 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많아가지고 100만 원도 하고
아니면 천만 원도 할 수 있고 뭐 1억도 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아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주님 나는 더 드리고 싶죠. 이거밖에 없어요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도 부자는 천만 원 한 것보다 그 가난한 과부가 10만 원 한 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루에 한 달란트인데 이거는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적은 금액을 했는데도 일당의 몇 분의 1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해요?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편에서 헌신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중요해. 내가 이 조그만 걸 바친데 하나님 뭐 기뻐하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많이 바쳤으니까 하나님 뭐 하실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1억 몇 억을 한 것보다 더 크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안 했는데 오늘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뭘 했냐면은 제가 어버이날 되면 있잖아요. 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뭐 선물도 사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버이날 어쨌는가 이게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게 아 나는 육신의 부모에게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 뭐 표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버이날이어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냥 매주 감사한 하지요. 그렇지만은 아 이거는 내가 이거 지금까지 그런 걸 왜 깨닫지 못했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용돈 쓰시라고 감사 헌금을 조금 했어요. 조금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오더라고 이게. 오, 내가 육신의 부모이기는 하면서 나의 영혼은 그 영적인 그 영의 아버지한테는 안 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돈 많이 써 많이 하십시오. 그런 없어도 이제 어떤 헌금을 할 때 이런 내가 헌신할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의무가 아니잖아요. 헌신 그 조금 전에 번제는 뭐라고 자원제라겠죠. 내가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 막 억지가 아니요 의무사항이 아니요 이건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받으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제가 나오죠.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이건 뭐냐면은 다른 건 막 짐승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뭐가냐면 고운 가루, 기름, 유황, 무교병, 무교전병. 이건 뭐냐면 이제 누룩 없는 떡, 이거 구운 것들 말해요. 첫 이상을 볶아서 찍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이거면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나타내고자 할 때 소제라는 자원제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돼? 고운 가루를 그리고 기름을 유황을 이렇게 뭐한 것은 뭐 첫 이상을 또 이게 첫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충성과 감사할 때 고운 가루처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충성과 감사를 드릴 때 가루처럼 고운 가루처럼 가루가 되고 내가 깨져야지. 내 자아가 살아 있고 내 뭐가 살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다 깊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이거 할 기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 소제는 자원제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어떤 일로 인해서 불화하게 되었거나 죄 때문이든 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화목을 이루고 친밀한 교제를 원할 때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이게 이제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은 흠없는 수소나 암소 또 흠 없는 순양이나 암양, 염소 이런 걸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속죄제, 의무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기를 원할 때 신분의 차에 따라 제사장이나 이제 회중 이렇게 드리는 거. 또 수송아지 이렇게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극빈자는 고운 가루. 하나님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지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받을 때 이 드리는 속죄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나 금령 중 혹은 이웃에 대한 부지 중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성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 교회 이거 그릇이 하나 남으니까 집으로 하나 가져간다고 막 이렇게 갖고 가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들은 화장지 하나도 뭐 저기 뭐 그 사무실에 있는 복사용지 하나도 이런 것을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성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것을 귀하게 똑같은 거지만은 세상에 있으면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성별된 그런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다가 또 금용 중 혹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부위 중에 피해를 끼쳐 그러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죄의 범한 대상에 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를 받는 거야. 그 이제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구약에는 우리가 어때요? 이런 뭐 염소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과 감사를 다짐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과 화목 이루어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오셨다 했잖아요. 또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화목은 이루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화목을 이룹니다. 속죄의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을 때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양이나 염소 이런 게 필요 없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자, 거기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우리가 계속 뭘 했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쭉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레위기가 이제 1장부터 쭉 7장까지가 이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게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우고 이 성막을 세우고 행진하기 전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말씀을 하신데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해야 될 그런 이제 지시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나옵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 이것이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함. 이 레위기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레위기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거룩해야 돼. 왜? 성경은 이제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거룩하신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 속된 것이나 가정은 더러운 건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어때?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귀하게 여러분 쓰임을 받습니다. 그 전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2주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신가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에 준비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그 사람을 쓰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배울 수 있죠. 거룩해야 천국 갈 수 거룩해야 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백성은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거룩하라는 거. 그러면은 20번에 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면 첫째 거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
네, 먹을 것과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하래요. 이제 레위기 11장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막 술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술 먹고 나면은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데 이걸 술 먹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못 살을 죄를 짓게 되고 이러게 되죠. 노아같이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포도주 먹고 취하니까 이런 막 실수를 하고 허물을 드러내게 이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꼭 그래요. 술 마시고 싶으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뭐를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그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 진짜 포도주가 맛있어요. 예. 얼마나 맛있니? 그래가지고, 좀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거 먹고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안 드시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별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걸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그때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목매어 죽음과 피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 했죠. 피와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건 먹지 말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래. 우리 김정일 집사님 있는데 어디 사라진 것 같나? 어디 있어요? 금방 사라진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금? 이렇게 들통나. 화장실 갔나? 아, 내가 금방 봤는데. 근데 김정일 집사님 여름 되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금시할 때 목사님 몸보신 하러 가시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면 어디 가냐면요 보신탕집. 아, 그럼 나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깔끔한 그런 걸 좋아한데, 아, 집사님 가지고 보신탕 사준다는데 목사가 많이 저는 나는 못 먹어 이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목사는 자우지가 먹어야 돼. 뭐 우리 여기 이영수 권사님이랑 이미수 권사님 계시는데, 아니 복요리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집들이하고 뭐 했다고 했잖아요. 복요리를 잘하는 데 가져가서 이제 코스로 해주는. 다 우리는 그걸 잘 안 먹어가지고 사역자들이 표정이 있잖아요. 먹으면서도, 그리고 제가 바닷가에서 자라가지고 복요리 먹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 아유 이게 그날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음식을 사줄 때도 물어보도 안 하고 사주면 안 돼. 뭐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안 물어보고 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 이거 맛있겠다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영수 권사님 잘 들으세요. 또 이제 우리 송이 집사 딸 저기 집들이 할 때 갔는데 또 복요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 또 복요리를 해줬어요. 세 번이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더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 그게 굉장히 비싼 건데 어렸을 때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이제 이게 바닷가에 자라서 맛있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맛있게 하는데, 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이 거기 뭐 잘못 복이 아닌 줄 알고 복을 넣어가지고 먹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성이 있으니까 이걸 제거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먹어야 될 음식, 뭐 복요리는 먹지 마라 이런 건 없지만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입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목매어 죽은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가면 선지국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눈치꼬치 없는 부교육자들이 선지국 나오면, 아, 우리 안 먹으니까 가져가시오. 이러는 거. 그냥 안 먹고 그냥 놔두면 되는데, 아니, 그럼 우리는 별로 그냥 안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우리는 이거 안 먹은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우리를 쳐다볼 때, 저 사람들 희한한 어디 화성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제 그거 해야 되거든요. 왜? 성경에 저는 옛날에 순대, 피 뭐 이런 거 순대국 피 뭐 이런 거 다 너무 좋아했어. 잘 먹고. 근데 아니 뭐요? 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목회 세미나 갔는데 아유, 개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자기 기도하니까 개가 시커먼 놈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때부터 자기 개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개고기를. 야, 막 개가 그냥 시커먼 놈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안 먹었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영일 집사님 따라가서 개고기 먹었어요. 뭐 좋아한 건 아니지만은 먹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될 여덟 가지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개고기를 목매어준 거 피, 예, 또 뭐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이런 거 말하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먹으면은 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지 못해. 다니엘도 보세요, 어떻게 그런 걸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맑아. 그래서 막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이런 거. 근데 보신탕 먹지 말아라, 개고기 먹지 말아라 이거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개고기 안 먹고 누가 이제 뭐 이런 데 가자 그러면은 저는 그거 별로 저하고 안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뭐 먹지 말아야 했다 이러면요 또 저 사람이 뭔 또 목사가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나왔다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근데 다른 거 얘기할 때는 졸던 사람들이 개고기 얘기하니까 다 눈이 번쩍 뜨시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겁니까? 짐승 가운데서 또 새 가운데서 물고기 가운데서 먹어야 될 먹지 말고 이렇게 다 나오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제 뭐냐면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정한 거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먹어야 될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발이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한 것만 먹으라 했잖아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나 대세김질 못하는 것을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돼지는 어때요?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질을 못하죠. 어떤 것은 이게 대세김질을 한데 굽이 또 안 갈라진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건 부정한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인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어차피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떠냐면 민수기로 가요. 이 레위기는 이제 제가 뭐 한두 가지 모르겠어요. 더 하라는 게 주님이 있으면 하고 이제 성막이 완성되면 광야 여정을 쭉 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과정을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죠. 시내산이 있는데. 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좀 머물렀는데 이제 좀 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